지하 지름길? 어 잠깐만 뭐야? 어 깜짝이야! 어, 뭐야? 어 씨 놀래. 아이 미친 거 아니야? 아 깜짝 놀랐잖아. 치튜브 구독해주세요. 자 유하 유하 오늘은 오버워치에서 공포의 할로윈이 새로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스킨들을 좀 살펴보고 새로 나온 할로윈 맵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접속하자마자 이렇게 보상 주고요. 플레이어 아이콘인가? 생명력 팩 뭐야 이게? 리퍼 스킨도 줬다. 아 근데 종료 시간 14일 조금 빠듯하긴 하네. 짜잔 이거 일단 마녀 키리코 이거는 정커 퀸인가 보네. 그리고 성의 수호자들은 원래 있던 스킨들 묶어서 나오는 건가? 그리고 뭐 박사 정켄슈타인 신부 흑마법사 벤시 바넬싱 슬래셔 미라 그리고 뭐 관 의학 좀비다 묘비석 유령마리 뭐 이런 거 있고요. 오 이제 플레이어 아이콘을 살 수가 있네. 근데 저는 진짜 이거 기다려왔거든요. 마녀 키리코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꼭 사야 된다. 제가 또 마녀 미쳐있어가지고 얼마가 되든 산다 했는데 딱 나와줘가지고 저를 위한 스킨이라고 할 수 있죠. 짠 이렇게 충전을 해왔고요. 마녀 키리코 묶음 상품 여기에는 이제 마녀 스킨 이렇게 있고요. 검은 고양이 무기 장식품 그리고 하이라이트 쓸어버리기. 오 좋다 이거 그거잖아요.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장면 같은데. 그리고 마녀 플레이어 아이콘과 프로필 카드. 어 야 프로필 카드 너무 예쁜데. 이거 진짜 사야 됨. 진짜로 이게 호구가 아니라 사야 돼요. 바로 산다. 어 너무 좋아. 이거 다 장착해. 장착한 상태로 하이라이트 보면은 어 너무 예뻐요. 진짜 마음에 들어. 나머지는 근데 예전에 나왔던 애들이니까 집행자를 좀 한번 볼까요? 이게 정커퀸이라고 하는데 오 무기들도 이렇게 나왔어요. 되게 아프겠다. 정커퀸 되게 멋있지 않아요? 여기 되게 아프겠다. 이마로 박치기만 해도 다 쏠리겠는데. 그쵸 여러분 시네마틱 보고 엄청 멋있어 하셨죠? 이 식스팩 보세요. 장난 아님. 아 생명력 팩 얻었다는 게 이거구나. 아까 전에 제가 모즈 했던 게 요거네요. 무기장식품이었네. 일단 방금 산 검은 고양이. 근데 뭔가 키리코 하면 도넛 아닙니까? 도넛을 박아놓는 게 어떨까? 와 부적 봐. 부적 무슨 그거 같아요. 타로카드 봐주는 그거 같음. 근데 다크서클이 꽤 짙네. 마녀 스킨 자체는 메르시 마녀 스킨이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하거든요. 뭔가 키리코 메르시는 RPG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뭔가 마녀의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은 메르시야. 어 근데 좀 더 밝은 데서 보니까 더 예쁘긴 하다. 저 오늘 이거 끼고 경쟁 가냐고요? 저한테 왜 그런 시련을. 아케이드에 가보면은 정켄슈타인의 복수 신부의 분노라고 돼 있고요. 정켄슈타인의 신부가 자신의 창조자를 쓰러뜨린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러 스브론에 왔습니다. 네 명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 그녀를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. 가보자고. 어 저희 뭐 할까요? 스토리 어려움 전문가 전설. 어 우리 스토리 해볼래요? 예. 첫 판이니까 재밌겠다 재밌겠다. 오 되게 빨리 잡힌다. 아들러 스브룬. 아 키르코 뺏겼다. 아! 아! 저 그럼 쏘전해도 돼요? 예. 아 이렇게 신스킨 적용되는구나. 오 신부의 분노. 뭐야 이거를 파괴해? 책이 어디? 선술집에 집결을 해. 오 더 재밌어졌는데 뭔가? 진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. 저쪽이 선술집이구나. 이거 조심. 아이고 아 여기 내부로 이동하라고. 얘들아 들어오래. 라디오 확인. 성이 함락됐다. 누구도 발을 들이지 말라. 성이 함락됐다. 성에 도달하라. 다시 나가야 되나봐요. 열쇠? 네, 열쇠를 찾으래. 어 여기 있다. 어디서 찾았어? 이 다리 건물. 오 어 어떡해. 뭐야 벤시 나왔어. 모이라? 우와 놀랬나봐. 모임 저거. 아 진짜 웃겨. 오 됐다. 감김문 개방. 오케이. 오 진짜 재밌어요. 맨날 똑같은 정켄슈타인만 하다가. 뭐야? 위에. 그 뭐야 윈스턴이야? 엄마 윈스턴이 둘이야? 그러게 왜 둘이지? 한 마리 더 나왔어요. 죽였어요? 지하 지름길? 오 잠깐만 뭐야? 와 깜짝이야. 어, 뭐야? 어 씨 놀래. 아이 미친 거 아니야? 아 깜짝 놀랐잖아. 깼어요 악몽에서.
나왔나? 아니네, 소환사네. 얘 진짜 딸피! 오케이. 성문 불태우기. 애쉬가 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다이너마이트 던져! 예! 이거 시그마! 뭐야? 아니, 공격이 안 되는데? 아, 뭐야. 분모 안 불해줘. 바스가 실험체야. 나왔어요! 솜브라. 아, 헐. 성주 구출. 성주 안 죽었네? 신기하다. 어떻게 살아있지? 안 돼! 아씨! 어, 여깄다, 신부. 얘가 뭐 하고 있는데? 아, 이거 하면 안 되나보다.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지? 으악! 뭐야, 시그마! 안 돼! 진짜 시그마 자꾸 뒤에서 나타나. 이거 중독 개핑데? 어, 됐다, 죽였다. 됐다. 와, 근데 재밌다. 되게 정켄슈타인보다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? 스토리가 예. 다 있는데? 한 판 더 해볼까요? 그러면 어려움 전문가 전설 중에 뭐를 하고 싶으세요? 어려움이 낫지 않을까요? 어, 내 채팅방에서 전설 가시죠 이러는데. 근데 이게 전설이 많이 어려워요? 좀 많이요. 근데 왜 저한테 해보라고 하셨어요? 이렇게 생각하시죠? 옵지 스트리머로 가기 위한 첫걸음. 아, 이게? 오케이, 오케이. 신고식 같은 거구나, 이게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전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힐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제가 해볼게요. 힐링 해드려요, 그러면? 아니요. 아, 어, 맞아요. 힐러가 제일 잘해야 돼요. 아, 진짜요? 진짜예요? 어, 맞아요. 네. 오? 그럼 네. 저 안 할래요. 잠깐만요. 아,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빼겠습니다. 아, 끝났다. 아, 저 힐러 못 하겠어요. 너무 어려워요. 아, 뭘 골라야 되나 그러면은? 속이 편한 거? 저 소전해도 돼요. 자신이 맞는 걸 좋아한다. 정커킨. 때리는 걸 좋아한다. SJ 소전. 이거 약간 좀 그렇지 않아? 약간 S냐 M이냐 약간 이거 아니야? 맞는 걸 좋아한다. 이거 약간 말이 이상한데. 그러니까요. 앞뒤를 빼면 좀 큰일 날.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. 안 돼. 부검님 혼자 살아남았어. 이게 맞나? 아. 이게 한 명이 캐리할 수가 없어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오! 저는 옵티브 안 할래요. 아, 괜찮아요. 브론즈 가장 낮은 사람도 잘 될 수 있습니다. 됐어요. 브론즈 또 1, 2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. 차라리 브론즈 5. 그걸 칭찬이라고.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올라가요. 아니, 저는 올라갈 수 있어요. 아유,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 아, 근데 스토리는 확실히 더 재밌어졌고, 전설은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공포의 할로윈 신규 맵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. 이게 또 이벤트가 14일 뒤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간 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유바! 어? 벌써 가시게요? 얘네도 봐주고 가.